최근 아이돌 스타들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이어 미스터트롯으로 큰 인기를 얻은 트롯 가수 이찬원 또한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일 이찬원이 속한 미스터트롯 톱6의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이찬원님이 12월 3일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입장에 따르면 이찬원은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속사는 현재 이찬원님과 관련된 모든 관계인들은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검사를 완료하고 자가격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 확보될 때까지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찬원은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트롯맨들과 대부분의 활동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찬원은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인 1일 이명웅, 영탁, 장민호와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팬들의 걱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TV조선 측은 1일 진행된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와 출연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영웅, 영탁, 장민호 역시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톱6 멤버들과 함께 곧 공개될 미스트로트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TV조선은 톱6의 미스트로트 첫 방송 녹화는 이미 마친 상태이고 편성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이찬원이 코로나 확진이라고 방송계 올스타 응급된다. 연예계 그 중에서도 트로트 가수들이 제일 아니랬지. 콘서트니 팬미팅이니 연예인들이 안 걸리는 게 말이 안 됐지. 스탭만 몇십 명인데 이러다 김성주 걸리는 순간 헬파티다.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렸으니 잠시 쉬었다 돌아오세요. 이제 야구 중계 누가 하냐. 아이고 우리 엄마 걱정이 많겠네. 찬 또 건강하게 돌아와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